네,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가 웨스트폴트라는 바닷가로 왔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2020년도 가을 시즌을 맞이해서 레이저 클램이라는 조개를 잡을 수 있는 시즌이 오픈이 됐어요.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과 함께 오늘 레이저 클램을 잡아보려고 합니다. 한국에서는 레이저 클램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. 레이저 클램은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태평양 맛조개입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가 먹던 그 맛조개는 조금 길이가 얇고 좀 이렇게 손가락 길이 정도만 했다면 미국에 있는 태평양 맛조개는 거의 큰 거는 손바닥만 해요. 그래서 크기가 좀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. 그래서 오늘 크리스가 가족들과 함께 오늘 태평양 맛조개, 미국말로는 레이저 클램이라고 하는데 이 조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그럼 한번 출발해 볼게요. 네, 여러분, 지금 레이저 클램 구멍을 하나 찾았어요. 그치 민준아? 네, 이게 지금 이 안에 레이저 클램이 있는 겁니다. 있다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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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! 민준아 여기 이제 넣어. 어디? 여기 넣어야지 가방에다가. 네, 여기 구멍 하나 더 찾았습니다. 요즘 있다. 오, 누가 봤습니다. 자, 이 사이에 있을까요? 있다. 오, 있다. 자, 두 마리. 요즘 다크. 네, 여기 있습니다. 그죠? 찾아봐. 여기 있잖아, 여기, 여기. 오, 잘 있었네. 찾았다. 여기다 넣어. 아우, 잘 있었네. 이쪽으로 와봐. 여기 있다. 여기 있죠, 구멍이. 거기 또 있어? 여기 앞에! 우와, 여기지, 여기, 이거 큰 거 두 개 있다, 여기. 이거. 이것도! 맞아. 네, 여기 지금 여기 하나 있고요. 여기도, 여기 앞에. 여기도 있습니다. 요만 말고. 아껴, 알았어. 네. 이거 좀 큰데요? 여기다 하나, 여기. 오케이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습니다. 네, 찾았습니다. 있나? 찾았다, 그치? 갖고 왔어? 어디 있는 거야? 맨날 잡을 잡을 거야, 물 있는 거. 하나 있어. 됐어요! 무슨 하나
여기까지 올래요. 아! 숨을 타네요. 아! 있을까요, 분명히? 샷. 없어? 됐다. 와, 이거 크다.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. 또돈 또돈. 몇 마리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마리. 그리고 열 마리. 찾았습니다. 11. 그냥 저 앞쪽으로 가보자.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. 와, 진짜 크다 이거. 우와, 엄청 커. 우! 하나 찾았어요. 와, 제가 말씀드렸죠. 손바닥만한 조개가 나온다고. 네, 우리도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. 우와, 아빠. 아빠 어? 할게. 만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. 여기 넣어줘, 넣어줘. 우와, 그것도 진짜 크다. 우와. 네, 우리 지금 엄청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. 네. 우와, 이거 진짜 커요, 여러분. 우와, 이거 진짜 커요. 아까 거보다 더 큰 것 같아. 얼추 15마리 잡은 것 같은데, 벌써? 네, 크리스가 그래서 오늘 조개를 성공적으로 다 채취를 했습니다. 조개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? 맛이 상당히 좋아요. 상당히 좋고,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, 뭐, 한두 개만 먹어도 그래도 한 끼 반찬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워싱턴주에서 레이저 클램 시즌이 오픈을 했으니까요. 조개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레이저 클램 좋아하시는 분들, 웨스트폴트로 달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